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관계대명사가 많이 어려운 관계로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 혹시라도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건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이 혼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what부터 갈로 치는데 이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what 관대는 선행사가 없고 뒤가 불완전합니다. 자, 볼게요. 너가 오늘날 너가 하고 있는 것은 can change,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의 가족은 drove to the Gulf of Mexico. 우리는 어디로 갈수 있어? Gulf of Mexico만으로 운전해 갔어.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은 것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의 what도 것이고요. 앞에 보면 선행사가 있니 없니? 선행사 없지 왜? 동사잖아. 뒤에 collect의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 이것 한번 보자. 앞에 선행사가 지금 없고 you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바로 설명 가보겠습니다. what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that which 후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인 반면에 얘들은 뭐가 되냐면 명사절이 되고 있어서 주어 목적어 역할을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 he did 그가 한 것. 자, 선행사 없고 뒤에 목적어 없지. 얘는 잘못되었다. This is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니까 선행사 없고 뒤가 목적어 없네요. 나는 믿어요. 그가 말했던 것을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없으니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별표 치셔야 됩니다. what 다음에 주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며 이끄는 절은 문장에서 명사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그녀는 보여주지 않아요. 나에게 the things, 어떤 것을. 그것은 하고 똑같은 거겠죠. It is in her pocket. 그녀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The thing which. 바꿔 쓸수 있겠죠. 이것은 하고 지금 뭐가 없어. 주어 없지? 그럼 요렇게 갈로 쳐가지고 앞에 있는 thing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녀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근데 지금 the thing이 사라지고 what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what은 the thing. that 또는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완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 what부터 끝까지 걸로 치고 선행사인 the thing도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죠? 자,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인데 요거는 해석 차이예요.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었다. 그는 궁금했어. 자, 궁금하면 내가 가진 것을 궁금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당연히 무엇을이 더 맞겠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what은 상황에 따라 관계대명사 의문사 둘다될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나는 알고 있어. 너가 뭘 are going to라고 하면 be going to잖아. 뭐뭐 할 것이다. 너가 말할 것을 알고 있다. 너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이거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낼 때는 확실하게 무엇이냐, 것이냐로 구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관계대명사와 의문사인지 구별하는 법은 뭐야?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관계대명사. 이것이 자연스러우면 의문사. 이러니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는 시험 아니고서는 헷갈리긴 안 되겠죠.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우리 what?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해요. that 관계대명사도 있어요. 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불 완전해요. that 접속사도 있어요. that 접속사는 선행사가 없고 완전해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 문제 가볼게요. 자, I found. 나는 발견했어. 카메라를 하고 선행사 있잖아. 그건 무조건 word 안 돼. 알겠지? 그녀는 받아들였어. 동사지. 선행사 없어. 그럼 선행사 없으면 that 뒤에 얘는 완전, 얘는 불완전인데 그는 제공했다잖아. 동사의 목적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면 뭐가 오면 돼? what이 오면 돼.
그녀는 받아들였어. 반지를 선행사 있으니까 무조건 되시겠네. This is the book. 선행사 있네? 되시겠네. 그녀는 이해했어. 자, 동사 나왔지? 뒤에 완전한지 보자. To say. Say의 목적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불완전하지? 대답 세고 what? 6번. 마운틴을 올라가는 것은 취미래. 어떤 취미?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선행사 있네요. 그러면 what x? 뒤에 볼 필요도 없어. 과학자들은 발달시켰어. 로봇을 x 표시하고 위치. 군인들은 suppose 가정했어. 뭘? 하는 것을. 동사지. 목적어 자리인데 지금 general 장군이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 하다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지. 선행사 없고 불완전하잖아. 선행사 없고 불완전하면 what이겠죠. 스트로베리는 과일이다. 선행사 있네요. 위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that is, 저것은 you will like, 너가 좋아할 것이다. 선행사가 지금 없죠. 좋아하다의 목적어 없으니까 what 들어갈 수 있네요. 자, 선행사 없고요. 흥미로운 것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왔는데 주어가 없잖아, 지금. 그럼 여기도 what 들어가면 되겠네. 난 이해할 수 없어. 동사지, 선행사 없고 say의 목적어 없으니까 what 들어가면 되면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점수 반 문제예요. 자, everyone,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 선행사 없고 그는 너를 좋아해. 완전한 게 나와서. 자, 기억해. 선행사 없고 완전하면 됐어야 돼. 제발 나에게 보여줘. 선행사 없네요. 너가 샀던 거,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샀는지 모르잖아. 그럼 목적 없단 얘기야. 그럼 뭐가 해? 뒤에 불 완전하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뭐 적으면 돼? What 적으면 돼. 그는 이야기를 했어. 자동차에 대해서. 선행사가 있네. 그럼 what은 무조건 안 되고 뭐 which는 that 되겠네. 근데 싹 봐도 that밖에 없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없네. 그러면 which나 that 다 되네요. 그럼 that 찾고 what 미안합니다. what 찾고 that 찾으면 답은 1번이네요. 그죠? 3번, 나머지 4가 다른 하나를 찾으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그녀가 먹은 것이 아니다. What 쓰면 되겠죠. 선행사 없고 뒤에 먹다의 목적 없으니까. 나는 믿었어. 너가 나에게 말해준 것을 믿었는데. 자, 보통 told라고 하면 나에게 무엇무엇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있어 없어 지금 얘들아? 무엇무엇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없잖아. 그럼 뭐가 돼? 불 완전히 돼. 그럼 뭐가 해야 돼? 여기다가 그렇지. what이 와야겠지. 나에게 보여줘 가방을. 선행사 있네. 그럼 what은 일단 안 되고 주어 동사 불완전하잖아. 그러면 뭐 which라든지 that 같은 걸 쓰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겠네. 다른 하나. 지금 3개 풀었잖아. 자, do you hear? 너 들었니? 그가 말한 것 what 쓰면 되고요. this is what 쓰면 되겠죠. 이것은 내가 먹기를 원한 것이다. 저녁으로. 저녁으로 뭐를 먹을지 안 나와 있잖아. 목적어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침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하나야. 그럼 이건 100% 의문사냐? 뭐야? 관계 대명사냐를 묻겠지. 나는 먹을 거야. 너가 주문한 것을. 그럼 것이라고 적어놓을게. 얘가 것이고 얘는 무엇인가? 무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의문사니까 누가 티 너무 나지. What's your favorite job? 너가 가장 좋아하는 job이 뭐냐? 아, subject가 뭐냐? job이래. 얘들아 미안하다. 무엇이겠죠? This is. 이것은 그녀가 어제 그린 것이다. 그럼 답 몇 번? 2번이겠네. 그래도 끝까지 봐야겠죠. What I want to know.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다. 얘는 만들었어. 그가 원하는 것을. 그럼 2번만 무엇이고 나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5번도 풀어볼게요. 나는 물어봤어. 그에게. 그가 therefore 거기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물어봤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네. 그럼 여기서 무엇이네. 그가 거기서 한 것을 물어봤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거의 무엇인 것 같아. Why didn't you? 너는 왜 먹질 않니? 내가 요리한 것을 너를 위해서.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는 took away. 그녀가
가지고 온 것을 take away, took away라면 가져가다거든요. 그들은 가져갔어. 그녀가 가지고 온 것을. 정크푸드는 what부터 그까지 어치고 뚱뚱한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먹지, 여기서는 have가 가지다기보단 먹다로 쓰였겠네.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까 얘도 것이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라고 확실해졌죠. Present was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르대요. 그가 생각했던 것. 선물은 전적으로 다르대. 그가 생각했던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이것 어때? 미안하지만 that's not. 그것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야. 자, what a wonderful dress it is. 감탄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물음표 있으면 의문사겠죠. 그럼 1번, 2번 제끼고요. 3번도 제끼어야겠죠. 물음표 있으니까. 5번, 그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is waking up. 뭐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너가 스포츠 센터로 걸어왔었을 때 어떤 음악을 듣니? 얘도 무엇이네? 그럼 다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이 조금 개수 세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I don't agree with.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뭘? What이 나왔어. 그럼 선행사 없지? 그럼 뒤에 불완전하면 너가 방금 전에 말한 그것 하고 그것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1번 틀렸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래? 너가 you have in mind.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해줄래요? 라고 했어. 뭐 여기서는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어 지금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잘 썼네요. 뒤에 불완전하니까. This is not. 이건 아니래요. When you told us. 자, 아까도 말했겠지만 told는 us 뒤에 하나 더 나와야 된다고 했죠. 얘도 맞는 얘기. 모든 것. 자, 선행사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대시나 위치로 바꿔야 되니까 틀렸죠. Shop은 didn't have. 가지지 않았어. 뭘? 내가 원하다의 목적어 지금 없잖아. 그러면 was로 바꿔야겠죠. 틀렸죠. 램프는 is the thing. 내가 원하던 것. 요거는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That one 나왔을 때 뒤에 불완전하잖아. 그러면 앞에 얘는 선행사 있어야 돼, 얘는 선행사 없어야 돼. 이 차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his is the thing 나왔는데 what 나오는 경우가 있니 없니? 없지. that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얘가 틀렸네요. 하나, 둘, 셋, 넷. 4번이 정답입니다. 자, although 갈게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 그들이 오직 10대일 뿐이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세상에서 이끌어왔다.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되겠죠. 2번, 비록 우리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we are making a different,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although 뒤에 문장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봐볼게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얘는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though, even though, although 전부 똑같아요.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문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나는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 비록 날씨가 추울지라도 나는 수영하러 갔다. 비록 비가 내렸지만 우리는 밖에서, 아, 우리 밖에서 한다. 우리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둘 다 당연히 주어 동사 뒤에 나와야 되고요.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록 그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다 똑같이 바꿔 쓰겠죠. 뒤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굳이 but을 이용해서 쓰라고 하면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둘게요. 자, 그래서 even though는 나머지 둘보다 강조한 느낌이 더 강한 특징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얘들은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하나만, 단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얘들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차이를 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가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그는 실패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니까 여기서 he랑 똑같이, 그럼 굳이 똑같이 안 적어줘도 돼. 그의 열심
노력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요 바뀌는 단계는 조금 외워두면 좋아요. 알았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가봅시다. 도우부터 레이트까지. 그는 늦게 일어났을지라도, 그 뭐야? 그가 늦게 일어났을지라도 무언가를 했다니까, 늦게 일어났지만 무언가를 했다는 게 들어가면 되겠지. 1번, 아침을 먹었을 리가 없다. 뭐 늦게 일어났는데 아침을 먹었을 리가 없겠지. 근데 너우를 쓴 이유는 아니겠죠. 왜냐면 벗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는 런치박스를 가지고 가는지 다 뭐하는 거야. 늦게 일어나서 못 가져가는 거지. 근데 늦지 않아서 수업에. 답은 4번이 되겠지. 늦게 일어났을지라도 수업에 늦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A번,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나는 오늘 안 나갈 거다. 그럼 여기서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을지라도 하려면 난 나가야 된다니까 얘를 다 지워버릴게요. 그럼 여기서는 때문에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세 개 다 되고요. 베트는 20년 전에 나를 떠났지만 난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뭐 but도 들어갈 수 있고 though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뭐 거의 근데 도우 쓰는 게 가장 맞겠죠. 그러면 뭐 2번은 5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봅시다. 비가 오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축구를 한다니까 답은 확실히 5번이 되네요. 비록 대회에선 이기지 못했지만 이니까 내가 대회에서 이기지 못했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하니까 도우를 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대회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나는 자랑스럽다 내 자신이. 그럼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4번 볼게요. 어색한 것들 봤었을 때 비록 내가 감기에 걸렸지만 나는 학교에 갔다. 말 맞고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 나를. 비록 그가 진실을 말할지라도 믿지 않았다. 비록 밖에가 추울지라도 그들은 짧은 걸 입었고요. 비록 그가 매우 어릴지라도 그는 늙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는 피곤했어요. 비록 그가 하루 전날에 축구를 했을지라도 피곤했다. 했기 때문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일과 여기서 끝입니다.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동사 표시. 자, are making이라고 하면 뭐뭐를 하는 중이야. 많은 젊은 사람들이 make 목적어 목적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보면 the world가 목적어고 a better place가 목적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for examp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네모 칠게. 자, 예를 들어서 캐럴과 올리비아 리세라는 사람들은 have become이라고 하면 별표 쳐두자. 하고 위에 적어볼게. 뭐뭐가 되어오다. 리더가 되어왔어. 어디에서? In saving animals.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Although, 비록. There are 뭐가 있냐면 오직 10대들이 있어. 그들은 10대들이었어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although라고 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야. 자, 비록 그들이 10대들일지라도 they have 그들은 실질적으로 made, 만들어 왔어. 자, made a difference라고 하면 밑에 좀 적어보자. 차이를 만들다. 자, 그들은 실질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왔어. In the world, 세상에서. How were they, they able to do that? 자, 어떻게 그들은 do that? 하면 그것을 하다야. 자,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었을 때 Let's hear from Carol. 자, 이제 한번 들어보자. Carol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여기 주인공이었던 이 Carol과 Olivia 두 명이 있었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제 캐터의 얘기를 시작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자, When I was five,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My little sister Olivia와 나는 each 위에 적어보자. 각각이야. 그러니까 두 명이지만 각각 각자가 됐겠지. 각자가 adopt 동사 표시하고 옆에 적어보자. 입양하다란 뜻이야. 자, 근데 얘네는 비슷한 단어가 있어. adopt이랑 adapt이란 단어가 있는데 adopt라고 하면 입양, 선택하다란 뜻이고 adapt라고 하면 적응, 적용 이런 뜻이야. 나중에 영상 보고 필기해. 네. 두 가지가 나오고요. cheetah를 각각 입양을 했어요. Did we raise? raise라고 하면 기르다야. 자, 요것도 옆에다가 조금 이따 영상 나중에 한번 보고 형, 쌤이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거거든? 요거 보고 필기 맞아 하면 돼. raise라고 하면 기르다고 rise 하면 오르다야. 그건 뭐냐면 약간 rise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자동사야. 기르다 raise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야.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네. 밑에 가로 가볼게요. No. 아니, we donate. donate가 뭐냐면 기부하다란 뜻이야. 적어놓고 어디에 기부해? To a charity. charity라고 하면 자선단체. 때부터 가로 치고요. protects wild cheetah in South Africa까지 올려칠게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치타를 보호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들은 told, 말했어. 4V라고 적어두고 us에다가 뭐뭐에게 대부터 갈로 치고 이거 내용 기억 안 나면 천일문에서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있는 형태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확인해봐. 알겠지? 네. 자, 대부터 보면 우리에게 말해줬어. 대부터 대갈로 치고 안에 갈로 함쳐보자. if부터 them까지. 만약 우리가 did not protect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might not be able to 동사 표시하고 might not be able to see. 자, 이거 might not be able to 밑에다가 적어보자.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적었어? 우리는 치타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미래, 가까운 미래. 아, 그러면 여기 얘들이 기부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한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 We soon, 우리는 곧 became, 뭐가 됐습니까? Interested in, 이거 정말 중요해. 밑줄 쳐놓고 별표. Interested야? 우리가 흥미로워지다란 건데 요것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흥미를 일으키는 존재고 interested가 나오면 흥미로워지는 존재야. 즉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내가 재미를 주는 사람, interested라고 하면 재미를 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흥미로워졌다잖아. 어디에?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까지 가르치자. Endanger이라고 하면 적어놓자. 멸종위기.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을 도우면서 관심을 가져왔다 라고 보면 되겠지. A few years later. 몇 년이 지난 후에 A few에다가 적어놓자. 몇 년. 그리고 years 뒤에 S. 별표 쳐놔. S가 꼭 나와야 돼. 왜? few는 무슨 동사, 어떤 거야? few는 셀 수 없는 녀석이야. 적어놓자, few 위에. 아, 셀 수 있는 녀석. 그러니까 뒤에 s가 나와야겠지.
이해돼? 네. 어, with부터 parents 가르쳐갈로 치고요. With help from other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create 동사 표시하고 non-profit organization 에다 정어놓자. 비영리 단체. 자, 비영리 단체가 뭐냐면 이익이 없어도 되는 단체란 얘기야. 그것들을 보호할. 그건 뭐야? 여기서 말한 그것들은 누구겠어? 바로 위에 있었던 endangered animal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wanted, 원했어. 다음 세대가 to be able to see this animal. 이러한 동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고. 여기서도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나온 거는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so, 그래서 우리는 named 동사 표시하고 우리의 단체와 우리의 단체를 이란 뜻이야. named 위에 적어놓자 뭐뭐를 A를 B라고 부르다야. 그럼 여기서 뭐야? 우리의 organization이 A가 되겠고 one more generation이 B가 되는 거야. 우리의 단체를 one more generation으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또한 studied 동사 표시 연구했어요. 이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연구했고 educated 동사 표시 우리의 친구들을 가르쳤어. 어디에 대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친구들 그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들에게니까 여기도 our friends 밑에 뭐뭐에게라고 적어놓자. 얘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Then, 그런데 어느 날 a terrible oil spill, 아주 끔찍한 이 석유 유출이 occur이라고 하면 적어볼게요. 자동사입니다. 자, occur이라면 자동사여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요. 얘는 뜻이 발생하다라는 뜻인데 자,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in부터 멕시코까지. 멕시코의 Gulf라고 하면 멕시코 만이야. 멕시코 만에서 발생했습니다. A lot of sea animals. 자, 생각해봐. 멕시코 만이라고 하면 바닷가 그쪽일 거 아니야? 그러면 바다 쪽에서 이 석유 유출이 발생을 했으면 많은 바다에 있는 이 동물들, a lot of 기억해주고요. 동물들은 were, 동사 표시하고요. completely, 완전히 덮었단데 be covered with라고 하면 뭐뭐로 덮여져 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바다가 있었어. 거기 오일 유출이 되면 당연히 얘들이 완전히 덮여졌겠지. 뭐와? 오일과. 그리고 그들은 이 누굴까? 앞에서 나왔던 이 animals가 되겠지. 얘들은 were dying, 죽어갑니다. We had to do.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요. 죽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we start. 우린 시작했습니다. collecting. 모으기 시작했어요. 동물, rescue, supplies. 무슨 말이야? 이 동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해야겠죠. 구조,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search as. 어떤 거냐면 pet carrying cage. cage라고 하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약간 우리 같은 거야. 자, carry cage. 애완동물을 옮기는 cage. 그리고 rubber. 고무 장갑. From everyone in부터 끝까지 걸어 칠게요. 우리의 neighborhood라면 동네겠죠.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장갑과 케이지와 같은 이 방역이란다. 미안하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 얘기했는데 구조 물품들을 다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4 months later, 4개월이 지난 후 우리의 가족은요. drove 동사 표시하고요. drove to the Gulf of Mexico. 자, 어디로 갔어요? 우리의 가족들은 운전해 갔습니다. 멕시코 만으로. 뭐 하기 위해? 여기서 deliver은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 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to 부정사 조금 있다가 옆에다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전달하기 위해서. 뭘 전달하냐면 우리가 collected
수집을 했고 그리고 동물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what은 뭐냐?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뭘 쓰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절대로 that을 쓰면 안 된다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while부터 갈로 치고요. We were working there. 우리가 거기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린 배웠습니다. Something very useful. 자, something이 나오면 뒤에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something useful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용한, 매우 유용한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ut 동사 표시하고요. 마요네즈를 어디? 거북이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거북이는 throw up 동사 표시하고 저거 토하다. 마요네즈를 이 거북이 목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토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자, 그런 방식으로 we are able to get 동사 표시하고요. 우리는요. 이 거북이들로부터 뭘 할 수 있어? 오이를 얻다라는 게 빼내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I never know.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마요네즈가 하고 들어가면 요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대시 생략돼 있겠지. 마요네즈가 could be used to save animal. 동물을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고 갔네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 to부 정사라고 하는 것은 1번 명사, 2번 형용사, 3번 부사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를 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요소까지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픽을 좀 이따 하세요. 딱 멈추고 난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부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해석 자체가 좀 많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뭐뭐 하기에, 뭐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걸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백지를 딱 줘도 적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요. 여기 방금 전에 to deliver 했고 what 했잖아요. wha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what은요. 관계 대명사로 쓰이게 됐었을 때는 이 해석 자체가 뭐뭐하는 것이고요. 의문사로도 쓰여요. 의문사일 때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요 녀석과 가장 많이 묻는 게 이제 대시입니다. 대시인데 힌트를 팁을 하나 주자면 what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뒤에는 불완전하고요. that은 두 가지가 나와요. that 관대가 있고요. that 접속사가 있어요. 전만 적어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한데 that 관대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없어요. 얘는 뒤에 불완전해요. 얘는 뒤에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겠죠? 이것도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잘 나옵니다. 이 자리에 위치라든지 대시라든지 쓰게 되면 상당히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거는 something very useful. 이 순서 같은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뭐 could be used to save 이런 것도 뭐 구라는데 사용하곤 했다. 사용되어지곤 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 be used to인지 그냥 used to인지도 차이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met 동사 표시하고요. 이 해양 생물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towards 동사 표시하고 나 이런 건 좀 불편해서 지울게. 밑줄이 이상하면 꼴보기 싫더라고. 자, 이렇게 지어놓고 자 해양생물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럴 때는 이 towards를 사형식 동사라고 해서 우리에게 that을 말해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럼 뭐야? 우리에게 이 plastic waste 이 어떤 plastic 쓰레기들이 is 동사 표시하고요. 더 많이 위험하대요. 어디? 이 해양 동물들에게. 뭐보다? oil spills are 까지 갈로 칠게요. 자 그럼 아까 쳤던 이 대갈로가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대리 나왔으니까 뭐뭐 보다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건 바로 적고 지울겠습니다. 나중에 필기에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무조건 B보다 A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사이에 뭐 more이라든지 뭐 less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옴에 따라서 뭐 B보다 A가 더, B보다 A가 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야? more이 있네요. 이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더 위험하대요. 뭐보다? 이 오일 유출보다. 그래서 a lot of sea animals. 더 많은 해안 동물들과 이 바다 새들은요. die, 죽습니다. from eating plastic waste 칼로 치고요. 뭐를 먹으면서 이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음으로부터니까 이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ing 잘 썼죠.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After we came home,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Educational project. 자, 교육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어디에 대해서? 얘가 전치사죠. 자, 전치사 뒤에는 ing 나오고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왔는지는 요 문단 끝나고 설명을 마저하겠습니다. 자, how to라고 하면 뭐뭐 하는 법입니다. 뭐 하는 법? 이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In addition to라고 하면 뭐뭐 이외에도야. 이런 것들 이외에도 우리의 organization, 우리의 이 단체는 continue,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 동물들을 구조하려고. 비록 우리가 started small,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아주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What you do today, 너가 오늘날에 한 것은, 아까 위에서 배웠죠? 뭐하는 것이고요. 이 what 관계대명사는 명사절입니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라고 적어둘게요. 자, 오늘날 우리가 했었던 것은 can change,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take that first step, 그것이 바로 첫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 아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About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전치사라고 얘기하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명사라고 봤을 때 ing가 등장을 했고 how to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how to와 ing는 둘 다 명사입니다. 얘는 동명사이고요. 얘는 의 문사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명사에 속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how to부터 waste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들어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단락에서 나올 만한 이제 문제 하나 더는 in addition to, although 이런 거 빈칸으로 연결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